안녕하세요. 별이별 클레이입니다. 오늘은 앞뒤 반전 곰돌이 마카롱 가방고리를 만들 거예요. 플라스틱 고리와 원형판 우두를 오링으로 연결한 부자재와 이쑤시개 한 개를 반 잘라 준비합니다. 하양색과 파랑색을 혼합하여 하늘색이 되면 반으로 나눠줍니다. 각각 3등분으로 나눠준 클레이를 3분의 1 크기만큼 분리해주세요. 제일 큰 얼굴부터 눌러펴고 두덩이 모두 크기를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눌러편 얼굴 두덩이를 맞붙여줍니다. 곰돌이 귀도 얼굴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주세요. 얼굴에서 제일 얇은 쪽을 이쑤시개 또는 뾰족도구로 콕콕 찍어줍니다. 뾰족도구로 한 번 더 꼼꼼하게 콕콕 찍어주세요. 아크릴판에 올려놓고 뾰족도구로 중간 위치에서 위에서 아래로 긁어줍니다. 전체적으로 뾰족도구로 한 번 더 콕콕 찍어주세요. 천사점토를 준비합니다. 천사점토를 동그랗게 만들어 원형판을 감싸줍니다. 오링이 연결된 곳을 가장자리라고 생각하시면서 동그랗게 감싸주세요. 왼쪽 그림 참고해주세요. 얼굴 크기와 맞춰준 후 테두리를 이쑤시개 또는 뾰족도구로 콕콕 찍어줍니다. 반 잘라놓은 이쑤시개를 귀 위치에 올려놓은 후 목공본드를 바르고 얼굴을 합체해줍니다. 이쑤시개에 목공본드를 바르고 천사점토를 두덩이 이쑤시개에 찔러 넣어주세요. 테두리를 이쑤시개 또는 뾰족도구로 콕콕 찍어준 후 목공본드를 바르고 귀를 합체합니다. 곰돌이를 뒤집은 후 같은 방법으로 얼굴과 귀를 합체해주세요. 손바닥으로 지그시 눌러 모양을 다듬어 줍니다. 노란과 하양색을 혼합하여 연노랑색이 되면 크기가 다른 새덩이 준비합니다. 눌러편 후 곰돌이 귀와 얼굴 위치에 올려놓고 아크릴판으로 균일하게 눌러서 합체합니다. 뾰족 도구와 둥근 도구로 눌러 곰돌이 코 위치를 표시합니다. 검정색 코를 붙여주세요. 눈 위치를 표시하고 검정색 두덩이를 올려놓은 후 도구로 균일하게 눌러 붙여줍니다.
요렇게 완성했는데요. 저는 조금 더 꾸며줄게요. 입 위치를 표시하고 0.5mm 둥근 빨대로 만든 반원 모양을 찍어 입 모양을 표현해 줍니다. 충분히 자연 건조해 준 후 뒤집어 주세요. 빨강과 하얀색을 혼합하여 분홍색이 되면 목공본드로 합체해 줍니다. 검정색으로 코와 눈도 붙여주고 뾰족도구로 콕 찍어 위와 아래로 움직여 입을 만듭니다. 앞뒤 반전 곰돌이 마카롱 가방걸이 완성입니다. 48시간 자연 건조 해주세요. 연노랑색과 검정색을 물티슈로 닦아 먼지를 제거해주고 바람에 건조시킵니다. 투명 매니큐어 또는 탑코트를 발라줍니다. 1시간 자연 건조해주세요. 아크릴 물감 또는 수채화 물감으로 글씨 또는 그림을 그려 장식을 해주세요. 30분 자연 건조해주세요. 물티슈로 먼지를 제거해주고 바람에 건조시켜주세요. 마감제 매트 바니쉬를 작은 용기에 덜어서 준비했습니다. 요렇게 하면 먼지가 덜 들어가요. 마감제를 발라줍니다. 울퉁불퉁한 곳은 붓으로 콕콕 찍어서 발라줍니다. 앞뒤 반전 곰돌이 마카롱이 완성되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에서 살펴볼게요. 마카롱 먹지 말고 가방에 양보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클레이 장난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